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발걸음을 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0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전쟁에서 장비를 파괴시키면 일종의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정익 항공기를 파괴하면 30만 루블, 한화로 433만 원, 헬기를 파괴시키면 20만 루블, 한화로 289만 원, 장갑차나 포대를 파괴시키면 5만 루블, 한화로 72만 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상여금은 러시아군의 사기를 올리고 전투에서 공작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전에 우크라이나로의 복귀 명령을 거부했던 사례들을 보면 러시아군이 이런 식으로라도 복귀를 시키고자 상여금을 내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징집 부적격자에 대한 징집을 더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면제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징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주요 고속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교통검사관이 현장에서 바로 징집 통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강제 징집을 실시한 것인데요. 이런 부적격자들이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전쟁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이라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징집이 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군대에서 신검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다 거르는지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들이 잘 살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이들의 총구가 민간인에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르키우와 이즈미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에 대한 공세를 지원하기 위해 하르키우 지역에 병력을 계속 배치 중입니다. 그리고 위성 이미지를 통해서 이즈미로 향하고 있는 대규모 러시아군 모습이 확인되었는데요. 13km 정도 되는 긴 행군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수백 대의 차량으로 이어져 있었고 탱크와 포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즈미에 대한 추가 배치를 위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에서 출발한 병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담이지만 이들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지지는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인들이 러시아군의 행군을 반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보다 효과적인 진격을 위해서 교량을 수리하여 빠르게 이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이즈음 근처는 어떠한 영토 변화가 없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입니다. 이곳에서도 24시간 동안 상당한 공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8번의 공격을 격퇴하고 4대의 탱크, 8대의 장갑차, 7대의 차량을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재 루안스크 지역에는 6만 명의 러시아군이 동부에 배치 중에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길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주요 공세를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에서 철수한 부대를 돈바스 지역으로 계속해서 투입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된 바로는 아직까지는 키이우 지역에서 철수한 부대가 돈바스 지역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4월 10일 도심과 해안에 일부 남아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남서쪽 마리우폴과 동쪽의 아저프스탈 철강공장 지역으로 양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완전히 고립시켰는데요. 현재 확인된 영상에 의하면 마리우폴 시내에서 러시아군이 아저프스탈 철강공장 서쪽 항구를 점령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을 완전 장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 아조프스탈 철강공장은 공업지대입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은원폐물과 건물들이 남아있죠.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항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병력이 약 3천 정도 된다는 친러 텔레그램의 언급도 있어서 이 항전도 꽤나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엄청난 폭격을 이어나가면서 점차 우크라이나군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9일까지 마리우폴을 점령하는 것을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5월 9일에 전쟁 승패와 상관없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한 상태여서 5월 9일에 마리우폴을 점령하게 될 경우 네오 나치들을 전부 다 처단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전쟁의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에서 반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항과 사령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끔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헤르손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공세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